아, 오늘 날씨 좋다. 굿모닝. 저는 일어나서 아침에 먹는 루틴을 좀 찍어보려고. 아침에 이제 공복에 유산균 먹는데, 원래 이거랑 그 이노플로라도 항상 먹거든요? 이렇게 두개 먹는데 지금 그게 떨어졌어요. 오늘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마켓컬리에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르기닌을 먹거든요. 이제 아침에 항상 이 휘시주스 먹는데 점심에는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는 생즙연구소의 착즙 ABC 주스인데, 건더기나 이런 건 따로 없고 액체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시기 편하더라고요. 운동하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할 때막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좀 가볍게 이것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운동 가기 전에 약 비타민 먹고 가거든요. 이거는 소개한 적이 있는데, 헤어메스 비타민 D랑 칼슘. 항상 집에서 나가기 전에 먹는다라고 정해놓으면 잊지 않고 챙기게 되더라고요. 연말부터 정말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살이 쪘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찌긴 뭐가 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 기준에선 쪘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조금은 하려고 운동하기 전에 좀 가볍게 먹고 가고, 단백질 음료도 챙겨서 먹고 그런 시즌이거든요. 단백질 음료는 베어벨스, 이거 바나나 맛, 그리고 바닐라 맛. 이두 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건 집에 항상 사놓고 운동 후에 단백질 챙겨줘야 할때 마시고,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된다 하는 날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거를 여기 아몬드 브리즈. 이거 자체가 좀 달달해서 저는 그냥 언스위트에다가 타 마셔도 맛있더라고요. 이것만 넣으면 너무 걸쭉한 것 같아서 마시기 편하게 물 조금 더 섞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먹고 가거나, 운동 끝나고 이걸 먹거나, 아니면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거 탔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려고요.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맛있어. 파운플레이트를 하러 왔고요. 하, 너무 잘 먹었어요. 연말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복은 룰루레몬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한데, 한 4, 5년 된것 같은데 편하더라고요. 레깅스는 럼블랙이라는 한국 브랜드인데, 친구가 선물해줘서 입었는데 좋더라고요. 편하고. 너무 오랜만에 테니스를 한 것도 있고, 안 풀고 그냥 또 바로 막 했잖아요. 찾았어요. 빡! 긴장 깜짝 놀랐나 봐.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 내쉬러에 후. 다시 한 번 더. 후. 일어나실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다 씻었고요. 초튜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항상 피부 관리법인데요. 사실 피부 관리는 피부과도 가고 뭐 하지만 매일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이 홈케어를 제일 신경 써서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아이크림을 정말 잘 발라주려고 하는데 정말 일찍부터 발랐어요. 주름은 있을 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기기 전에 없을 때 관리를 해줘야 돼. 얼리 안티에이징이 진짜 중요하다고. 짠! AHC의 10 레볼루션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이걸로 발라주고 있는데 발라줄 때 효과가 좋은 강력한 아이로 발라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라주고 있는데 보통 아이크림은 이 눈가만 바른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 까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AHC 아이크림은 탄력, 주름, 보습 모든 게 다 되는 올인원 제품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이것만 딱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쓰기 전에 레드 세럼도 같이 써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이걸 먼저 바르고 이걸 바르고 있는데 세럼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발라주는데 힝! 저는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눈두덩이도 같이 발라둬요. 이거는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는 크림이어서 주름이랑 탄력이 신경 쓰이는 부위들 보통 눈가? 그리고 많이 신경 쓰는 게 팔자잖아요. 그리고 미간 다 발라주면서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게 바르고 나면 이렇게 관이 돌아 보이나? 여러분들도 좀 주름이나 탄력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굿나잇. 굿모닝. 오늘도 운동복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컬러별로 이렇게 이거랑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이보리까지 4장을 세일해서 샀는데 오 좋더라고요. 편하고 이거 되게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어제 입었던 이 룰루레몬 티셔츠 이 색도 있고 그레이도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진짜 근데 너무 편해요. 이거는 좀 약간 스판기가 살짝 있는 티셔츠라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후두루두루한 재질인데 땀 흡수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되고 근데 가볍고 얇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계속 입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입어서 작년에 구입한 건데 이 세 개가 정말 오래된 애착 운동복인데 버릴 수 없어. 너무 편해. 룰루레몬 거 중에 하나 더 이건 좀 최근에 구입한 건데 바람막이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옷인데 이건 좀 짧아요. 상의가 좀 짧고 뒤에가 이렇게 좀 트여 있어요. 라인도 살짝 잡혀 있고 해서 여름에 운동할 때 이거 진짜 잘 입었어요. 너무 편하고 아니 누가 보면 나 되게 핑크 레드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세일해서 남은 컬러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를 정말 잘 입고 레깅스는 사실 제일 많은 거는 룰루레몬인데 근데 룰루레몬은 어떤 라인을 입든 다 편하고 이렇게 라인도 잘 잡아주고 해서 룰루레몬 걸 제일 많이 입다가 다른 것 좀 입어보자 해서 막 이것저것 입어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입고 있었던 런블랙의 카키색이랑 네이비도 있고요. 이 두 개 선물 받아서 진짜 잘 입었어. 보여줘. 지난주부터 입고 너무 편하다 했던 건 이 팬티. 이것도 너무 편하고 요즘에는 이 두 개가 좋은 것 같아요. 운동복 말고도 운동 도구들 혹시 집에서 뭐 쓰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폼롤러는 이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룰루레몬 거.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풀고 싶다 하면 이거.
이걸로. 그리고 이쁘잖아요. 필라테스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약간 얇은 거 종아리 이런 뒤에 오금 풀고 종아리 풀고 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이것도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소개 안 드렸던 건 바구니인데 밴드.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막 이렇게 됐어. 찢어지는데? 어머나! 이거를 제가 다니는 파워플레이트에서 마사지 해줄 때 이걸로 풀어주시는 롤러거든요. 이렇게 목 같은 데도 이렇게 혼자 풀 수 있고 허벅지도 이렇게. 그건 지금 어디 만져보지? 잠깐. 그리고는 많이들 쓰시는 거 이 땅콩물. 놓고 바닥에 딱 굴리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딱딱하고 얘는 잘 안 쓰는 게 잘못 썼어. 소프트 릴리스 볼이어가지고 부드러워서 발바닥에 놓고 막 굴리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아시죠? 케어링. 종아리 이렇게 딱 끼고 업다운하면 진짜 시원해. 걸어다녀도 돼. 제 운동복이랑 운동 도구들 소개해드렸고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 어깨 열어주고 다시 한번 끝까지 네 개. 문 열어야 돼. 앞. 저는 들어와서 발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쓰려고 하는데 제 올해 다이어리인데 올해 새로 다짐한 게 있어서 다이어리를 잘 써보자. 그 전까지 쓰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두툼하지 않고 다 되게 얇았어요. 왜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일과를 그냥 기록하는 일지 형식의 다이어리를 써서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렇게 아 내가 이 달에 뭐 했지 기억이 나서 되게 만족하며 썼는데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어땠는지는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남겨버릇 해야 되겠다. 다이어리를 좀 그렇게 써보자 해서 다이어리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구성이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이 한 달 위클리가 쫙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먼슬리가 있고 이 부분에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다이어리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쓰지 않았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이어리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떤 거 쓰세요? 전 스케줄러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해야 할 일들? 일정들은 다 거기 이미 있어서 여기에 뭐 미리 해야 할 거? 이달에 미리 해야 될 거 이런 거 저밖에 없는데. 오! 이렇게 쓰면 되겠어. 한주 월화수 목금토 일을 하고 늘 남기고 싶은 말들을 리뷰를 쫙 하면서. 여러분은 다이어리 쓸 때 어떤 펜 써요? 저는 원래 아시죠? 이거 썼거든요. 네, 제이지. 근데 이 펜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펜똥이라고 하죠. 쓰다 보면 똥 이렇게 뭉쳐지는 거 있잖아. 이 펜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리 쓸 때만큼은 이 제이지 펜을 썼거든요. 저는 요즘 제 뉴 펜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긴 하지만 내 돈 내 산이니까. 이거가 제이지어스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젤 펜이에요. 근데 또 제이지고. 요즘 이걸 쓰니까 똑같은 글씨를 써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펜으로 쓰니까 확실히 더 깔끔해졌어. 이 세트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리를 안 쓰시고 계신다면 다이어리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처음부터 너무 일기가 아니라 저처럼 일지처럼 기록만 하더라도 돌아보면 생각도 더 많이 나고 내가 올해를 어떻게 보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각자 어떻게 쓰는지, 어떤 다이어리 쓰는지, 어떻게 꾸미는지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